지금 예쁘게 나와요? 응. 지금 예쁘게 나와요? 응. 이 라인이에요, 이걸? 머리가 잘렸어. 머리는 나와야지. 머리. 안녕하세요. 파자마 프렌즈의 장윤주입니다. 지금 네. 잠깐 제 립스틱 좀 발라야 돼요. 봐봐요. 다시 녹화 눌러볼게. 됐어? 어, 다시 하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파자마 프렌즈의 장윤주고요. 저의 아이를 재우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데 좋아? 아니. 여기 어떻게 해줘? 멋있게 해줘. 그래, 그런 자세 좋아. 열심히 해야지. 예쁘게 이렇게 짐을 저는 싸놓고요. 제가 어떤 짐을 싸놓으면 좋고, 간단하게 예쁘게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귀염둥이고 섹시하고 예쁘게 이렇게 좀 치워주세요. 자, 대충 옷은 이 정도 싸면 됐고요. 그리고 저는 또 신경하는 게 꼭 가면 손톱을 다듬게 되더라고요. 꼭 손톱이 나가거나 부러지거나 아니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좀 꼭 챙기는 거 다는 그리고 선글라스 다 챙겼어 이제. 그래서 우리 만나요 호텔에서. 보고 싶어 지우야 그리고 성수야 두희야 곧 만나자. 저는 이제 잡니다. 굿나잇. 지금은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제가 이제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멤버들 다 자고 있어요. 건강식품 많이 챙기는 게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어, 이거 맛있다. 아침 되게. 그래서 제가 자주 챙겨 먹는 홍삼, 이렇게 에너지 홍삼들 이렇게 언니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홍삼 좀더 사와서 언니들한테 주려고.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메이크업 잘했죠? 별빛이 내린다. 사실 저번에 엄청 많이 가지고 왔다가 살짝 얻은 교훈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많이 챙겨봤자 짐이 된다는 것을 느꼈고,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공연하러 추가가 됐어요. 바로 요것이에요. 근데 비타민 게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샀었어요. 근데 광고가 있더라고요. 마사지볼. 아빠 수면 양말. 라면 티백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사온 라면. 그래서 오늘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늘도 좀 가방이 크네요.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호캉스를 가는 날이에요. 사실 그전에 제가 준비를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있었는데 오늘은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조에 따라서 파우치의 영양제를 제가 담아왔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애들이 왜 이거를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챙겨 다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민호 이제 뭐 갈 복장들. 아, 근데 옷걸이까지 챙겨. 옷걸이 필요해. 맞아. 여기도 옷걸이가 있는데.
그전에는 옷을 캐리어 안에 그냥 두고 막 이렇게 헤집어놓고서는 옷을 입었었는데 저도 약간 그러니까 지금 옷걸이로 옷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딱 싸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짜잔 걸그룹 결성. 나 이거 꽃 맞니? 그 눈 발 아니에요? 이리 오너라. 어머. 아, 목소리 너무 작다. Drop the beat. 언니를 기다리게 하고. 아니 왜 이렇게 안 오지? 어디야? 어머 갑자기. 지난밤 평안하셨소. 오늘은 그대 애칭으로 호텔을 예약해놨으니 호텔스 컴바인에서 예약 상황을 확인해보시오. 뭘 좀 아는 복숭아로. 아니 근데 우리 오늘 한옥으로 가네요. 한옥 호텔이야 오늘. 엄청 싸게 됐는데? 대박. 좋네 이거. 어떻게 좀 한복이라도 입어야 되나? 언니! 지효야! 언니! 언니! 제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걸 많이 가져왔어요. 나도 좀 챙겨왔자. 지난 언니 그렇죠. 챙겨왔는데 어우 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은 못 구하더라. 아 그래요? 어. 아니 그래서 잘 지냈어. 언니 말투가 계속 귀에 맴돌아서 한동안 저 언니로 빙의된 줄 알았잖아요 지금. Hello, stranger. 아, 나태주. 섹시. 빵. BJ. Enjoy. 내 말투 되게 중독성 있어. 언니, 다 따라하잖아. 그리고 약간 언니 그 호밍 맹소리.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오, 롱타임 노씨. 잘 있어?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 성화. 성수 안녕. 들었어요. 오, 앉아. 나 그때 그거 먹고서야 되게 진짜. 너무 먹고 싶더라, 또. 확실히 맞았더라. 또 오늘은 보니까 우리가 한옥 호텔로 가더라고. 우와, 대박. 나도 몰랐는데 지금 이제 추석이잖아. 네. 아마 그래서 한옥 호텔로 가지 않나. 아. 예. 예. Let's go. 이제 하룻밤 같이 숙박을 하고 나니까 확 친해진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어, 확실히. 어. 그리고 아침 먹을 때 되게 사랑스러워요, 상대가. 언니 지금 연장 많이 쓰죠? 언니가 어, 잘 잤나? 컨디션 체크하게 되고. 언니. 자는데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했어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웬만해서 그렇게 편하게 못 느끼거든요. 어... 너무 옆에서 편하게 자니까 저도 편해지더라고요. 난 어떤 것 같아 지효야? 언니는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굉장히 진행하는 거리야. 병이 있는 거 같아. 진짜? 병이 있는 거 같아. 언니 이제 저 사실 강유주의 칸이 많아. 그래서 너무 얘기하면 너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어? 저기 아니야? 어? 갑자기 어머 어머 진짜 저거? 어머 저거? 저기 아니야? 우와 야 여기 무슨 청와대 아니야 청와대? 진짜 그치? 응. 야, 이런 게 있어. 이거 도시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청와대 같아. 어머, 저기 저런 것도 있어. 자연을 보면 문화된 줄 알겠다. 우와.
언니 이거는 내일 아침 산책각인데요 이거? 우리 좀 산책 좀 하자. 우리 너무.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 대박. 좋아 좋아. 왠지 조신하게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자기.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우리 도착한 기념으로 찍어주세요. 네, 좀 세 번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가까이에서도 찍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더 가까이에서도. 너무 close the please. 하나, 둘, 셋. 많이 좀 찍어주세요. 두 손 다 찍어주세요. 제가 영상 올라볼게요, 언니. 자, 시작. 포즈 계속 해주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보통을 해. 마지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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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래, 그래. 우리 셀카로도 하자. 우리 이런 거 찍어야지, 얘들아. 우리 뒤에 자개를 배경으로 하나, 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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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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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기 하나도 안 나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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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근데도 잘 나왔다며. 자, 고객님, 저희 본인 확인해서 신분증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어머, 이때가 몇 살이에요? 3년 전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예약자만 조남의 멀쩡하는 복숭아님으로 예약은 잘 확인되셨어요, 고객님? 멀쩡하는 그게 너무 민망하다. 고기를 숙이게 돼. 키도 복이야. 와. 어머, 복 받으세요. 어머, 나도 키 받고 싶다. 남해드리고 하나 더 드리고. 별걸 다. 욕심꾸러기. 사실은 고객님 오늘 투숙해주시는 객실을 도깨비로 촬영한 객실입니다. 대박. 이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도깨비 나오는 거 아니야? 도깨비 나와. 아, 도깨비. 진짜 도깨비 나오면 어떡해. 딱 지금 네, 정면에 보시면 저희가 전통 노래를 세팅해놓은 정면의 마당입니다. 그래서 투숙객분들도 그렇고 방문객분들도 이제 해주시면 되세요. 할 소리 좀 해요. 나가서 봐도 돼요? 그럼 이쪽부터 해서 나가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많이들 지금 게임을 많이들. 점심 내기를 하시는데. 우와 윷놀이. 윷놀이다. 우와 저거 뭐지? 이거 밥 먹고 가면 꼭 있는 거. 아니 근데 우리가 네. 지난번에 갔었던 호텔이랑은 정말 네. 다르다. 저는 약간 여기 감성인 것 같아요. 여기 감성. 여기 감성. 그래. 네, 전통. 전통 감성.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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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이다. 보시면 조금 공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여백이미. 네, 맞습니다, 언니. 오, 언니. 비움과 사택의 공간으로 한 거고요. 그럼 여기는 총 몇 네. 평이에요? 얼마요? 8,000평. 8,000평이요? 아무래도 단층 객실이나 스위트 객실 같은 경우는 각 객실의 후정이라든지 전정이라든지 개인 마당도 딸려있고요. 지금 이게 좀 여유가 있다, 확실히. 약간 저 지금 한국 여행 온 느낌이에요. 그치? 관광하는 느낌. 관광하는 느낌. 나 현장 경험 없어. 맞아. 우리도 처음 왔어. 우리 관광 중이야, 지금. 지금 사실상 502호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양식을 본딴 건데 조금 더 양반집을 재현해서 지대도 높여놓은 객실이라 조금 더 체험하시기 좋은 것 같으세요. 꽃 앞에 너무 예쁘다. 우리 꽃 앞에서도 좀 이따가 찍어야겠다. 꼭 찍으세요, 고객님. 와, 여기 진짜 느낌 있다. 감사합니다.
대박. 오! 호텔보다는 문화재 같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야, 여기네. 야, 여기다, 여기. 대박이다. 그냥 집 하나가 있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내 방으로 갈 수 있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의 호텔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정원도 딱 좋다. 이리 오느라. 벗고 놀자. 이리 오느라. 어? 한 장. 그러니까 도깨비가 도깨비 촬영지. 어머. 오늘도 예. 신발 벗고 들어간 호텔 처음. 신발 벗고 들어간. 와, 진짜 여기 느낌 있다. 느낌 있네요. 어머, 나무 냄새. 말씀이 맞는 게 해당 기둥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다 우리나라의 소나무를 사용하고 옷을 다 벗고. 아, 우리나라 소나무예요? 네, 들어오시면서 나무 향이 조금 더 진하게 났을 겁니다, 우리님. 일단은 나무 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게 보면 다 나물이었어요. 다 나물이었고. 되게 약간 한국 여행 온 느낌? 약간 경복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방이다! 이거 이 객실. 와, 깔끔하다. 더블 베드. 예. Yeah. 더블 베드. 되게 좋아요. 되게 종류 다른 거예요? 네, 그게 두 종류로 저희가 준비해드렸어요. 진짜네요? 대박이다. 소프트 한 개 있고 빵 네 개 하나 있고요. 안마 의자 편하게 사는 사람. 어떻게 안마 의자가 있네요. 계속. 오. 오. 진짜 좋다. 방이 또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오. 여기는 여기 뭐예요? 두 뷰를 위한 매장 아니면서요? 와, 이거 진짜 근데 되게 느낌 있다. 객실은 송이라는 특별한 테마를 사용해서 저희가 벽지를 채색을 했기 때문에 소나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은주 언니 디테일. 어, 예스, 디테일. 정원의 그 디테일이랑 다르죠. 예스, 배웠어요. 배웠어요. 예. 뷰가 또 다르다. 그치. 와, 여기 진짜 느낌 있다. 얘들아, 고무신도 있어. 어떡해? 이 고무신 어떡해요? 아니야, 귀염둥이야. 어머! 고무신. 어머. 산책할 때 고무신 신고. 고무신 신고. 나 고무신 한번 신어봐야지, 꽃신. 우리 또, 그래, 그러면 또, 우리 지우가 신는다니까 나도 한번 신어봐야지. 어머, 이 고무신 내 스타일이다. 우와! 딱이네. 왜? 언니! 왜? 수영장 안 가도 되겠는데요? 왜요? 수영장 안 가도 되겠는데? 여기 수영장이네. 야, 이거 괜찮다. 여기 물 받아놓고 여기서 놀면 되겠다. 야, 이거 괜찮다. 사우나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와, 저기는 뭐예요? 건물 있어요. 어디? 저기! 가슴 있다! 어디? 아, 어디? 어, 있어! 어, 쟤 뭐야? 키우는 거 아니, 이 공원에 사슴이 사나보다. 아니,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어, 아, 진짜? 그냥 막 돌아다녀? 아, 세상에, 어, 우리 또 이 새 귀염둥이들. 이리 와봐! 순수한 우리 요정들의 사진 하나 찍어줘요, 등록들. 어, 저기, 우리, 어, 낭자 세 분. 어, 네.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잘 나온다,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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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가식적인. 잠시 웰컴 드링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차. 어, 저건 뭐예요? 어머나. 먹을 거 뭔가 봐. 와, 맛있겠다. 자가를 또. 전 객실에 입실을 하실 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전 객실이요? 전 객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얘들아, 우리 한 잔 하자. 반갑습니다. 그래, 어, 우리 또.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 오늘 욕하면서 좀. 아.
난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 가방 봤을 때 제일 재밌었잖아. 아 진짜 언니 가방 진짜 제일 재밌었어. 지난번에 사실 조이랑 성소 거 먼저 열었다가 진짜 난감했잖아. 난감했잖아. 나는 그냥 먼저 빨리 털래. 저도.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책 사주고 싶은 마음이 진 생각을 해봐요. 먼저 배우인 우리 지호에게는 이 감독이 왜 가족에 관한 영화를 제일 많이 가족 관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배우인 지호에게 사주면 어떨까? 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뭘 샀냐면 이게 정말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모델 활동을 하면서 항상 그 수명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었다. 맞아요. 다음 걸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늦는 때라는 건 없다라는 거를 좀 그래도 전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그림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지금 성소가 한글을 읽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하고 그래서 사진집을 갖고 왔는데 또 나는 이걸 산 이유는 보니까 이 작가가 왜? 어머. 왜 누구 사진이 많아? 아 예술로 보면 되잖아. 어머 우리 성소 또 빵 터졌어. 너무 야하다. 어머 이게 가능하다고 이거? 성수야 네 혼자 밤에만 봐 말하는 것도 그렇게 이 책 탐난다 어머 이 책에 이렇게 또 손을 낼 줄 알아 될 거예요 알아 마무리 한번 더 봅시다 어. 이 누드 사진 아니,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너무 이것도 한번 바꿔가면서 돌아해 돌려서 또 돌려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제 컵 예 지호야 우리가 먼저 풀자 이게 사실 저는 지난번에 좀 너무 뭘 안 가지고 와서 고아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뭔가 되게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윤주 언니랑 성주처럼 옷걸이 좀 하려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그치? 나도 하나 먹기 시작한 언니, 거 봐. 언니, 제 거 드세요. 저도요. 전데 유산균도 드세요. 유산균도 있고. 아니, 이건 뭐니? 아니, 이건 뭐니? 와! 어머, 미로구? 와! 미로구? 와! 뭐야? 희명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같이 놀려고. 파리 타임. 마이크! 오? 이게 어플이랑 하면 언니 노래 부를 수 있지. 알지. 오늘 또 조이 노래 또 한번 해야죠. 아, 한번 우리가 불러야지. 하면서 미러브 틀면서 오늘 광란의 밤을 한옥에서. 한옥인처럼 미러브. 한복 입고. Oh, dear friend. Yeah, yeah, yeah. 갑자기. Let's get it, get it. 무기연애로. 무기연애로. 더 춤추고 놀아야 되지 않니 우리? 아니 그럼 이번에는 우리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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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아, 이거 저 그때 마셨어요 우와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고마워 이거는 제가 요새 먹는 비타민 아, 저도 있어요 진짜 야, 너희들을 통한다 비타민으로 비타민 게 에르메스 어머 이건 뭐야 이것도 하나씩 신세계 신세계 그거랑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면 막 다리랑 이런 데가 붓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냥 이거 많이 아 네. 붓기 빼는 거 안 네. 붓기 하는 거 그거랑 마사지도 조이야 언니 그것 좀 하자 언니 여기 담았어 아 진짜? 언니 담았어 우리 지유는 필요했겠다 언니 담이 여기 와가지고 이게 근데 좀 할 때 좀 지지배. 아 좋아. 지지배. 아 좋아. 어머. 이 아까 사진집에 나온 여자 같다니. 봐봐. 아 그 정도는 알지. 어 조이야 고마워. 오늘도 받은 거 맞네요. 아니, 너희들 만나서 나 진짜 너무 고마워지는 느낌. 어. 어 뭐야.
네, 저는 선물 사왔어요. 제가 사막 가잖아요. 저기 중구 인천이라는 도시라서 거기 특산품이라고 차인데 팔보차라고 해요. 살포, 아, 팔보차. 다른 종류예요? 어, 근데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네, 이렇게요. 이거는 모기랑 폐한테 준 거예요. 아, 모기랑 폐. 네. 그래서 이거는 언니한테 주려고 요즘 활동하고 있는. 모기랑 힘들지, 힘들지. 네. 네, 언니 요즘에 그 드라마 찍고 있어서. 고마워요. 언니 면역력 기를게요. 어, 고마워. 여자한테 좋은 거. 아, 여자한테 좋은 거. 고마워. 네.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엄마 보내주는 그 그림 있어. 저희 언니가 한번 써보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네, 여기에 있어요. 어, 대박.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이거는 또. 아니, 근데. 같이 자는데 서부가 이렇게 누웠는데 되게 약간 파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파스 냄새. 진짜요? 네. 그래서 한번 집에 갔을 때 너무 피부 마음이 엄청 뒤집어.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네, 이게 엄마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이랑 밤에 쓰는 거예요. 오. 네, 중요한데.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디 팔지도 않아, 이거는. 아, 근데 팔지는 않아요, 이게. 아, 고마워. 나 이거 진짜 막 갖고 올 줄 몰랐어. 세상에, 성수. 아니, 야, 아, 어머님이 이렇게 써주신 거야? 어, 아, 거기, 그, 선생님이 써주신. 아,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받을 때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뭘 선물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언니! 네? 왔어요. 우리 이걸로 방송해요.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니, 언니. 이것도 지난번처럼 그러면. 그치, 1등, 2등이 그러면 되겠다. 1등 하면 되니까. 아, 진짜 센 것 같아요. 은근히 여기가 세더라요. 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단단해 보였어. 단단? 어. 게임이 11을 거네. 한 번부터 볼래? 한 번부터 볼래? 와우. 진짜 센 것 같아요. 오! 오! 펀치킹. 다음이 섹스 다이너마이트의 그게 있어. 파워가 있어. 아니 이게 은근 약한데. 은근 약하다고? 아까 보니까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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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 같아. 어? 똑같은 거 같아. 아까도 똑같지 않았어요? 우리? 근데 우리 아까 어? 없앴어. 어? 없앴어. 아! 750 나왔어! 아, 1등이야? 야, 난 진짜. 야, 난 게임을 진짜 못해, 얘들아. 난 이제 게임을 못할까? 어, 잘하는 게 포즈뿐입니다. 포즈뿐입니다. 얘들아, 한번 해볼게, 나. 어, 야, 떨린다. 언니 홍사도 드셨잖아요, 언니. 홍사 외치면서 해요. 홍사! 맞아. 하나. 둘. 대박이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 지금 보니까 낯을 많이 가리는 우리 조이와 또 우리 지효. 둘이 붙어놓으면 또 어떨까. 이게 잘 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살짝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됩니다만 언니 조이와 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오, 왜? 아니 무슨 기회를? 아니 한 주만이라도 조금 더 알고 나면 한 침대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아, 그럼 야, 너무 내가. 좋아요. 어, 무서워. 어떻게 방, 야, 저거 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 어,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니요, 저도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아, 그래? 진짜 괜찮아요. 진짜 너무, 야, 너무 부담스럽다. 조이야, 언니랑 자자. 언니랑 저 방에서 자자. 아, 예. 언니가 엉덩이 마사지 해줄게. 갑자기 이걸로. 엉덩이 마사지 해줄게. 아, 아니, 언니 진짜 괜찮아요, 저. 아니야. 지효는 오늘 송소랑 네. 이 방, 근데 송소 표정이. 언니를 원했지. 좋아요. 언니를 원했지. 솔직히 얘기해봐. 아, 진짜. 언니랑 수다 떨면 되고 싶었지. 한 방에서. 자, 그럼. 오늘 또 지효. 그래, 지효. 네. 자, 그럼. 오늘 또 지효. 그래, 지효. 네. 아, 저기 문 다시 열어주시겠어요? 예. 아, 생각하는 거 해요. 아, 여기서 포즈 한번 치워주면 아, 포즈! 그럼. 네. 얼굴은. 어머. 결성? 어머. 예, 고무신. 어머. 너무. 좀 사진을 우리 찍을까봐 꽃밑에서만 찍어요 언니 꽃밑에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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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우리 여기 다 앉아서 찍을 거야 그럼 살짝은 예쁘게 어. 그래 그래 앉아서 어머. 찍자 앉아서 웬일이야 약간 나오게 뭐뭐뭐 이게 머리 조심해 아 왜 한 번 언니 왜 이렇게 자꾸 다리를 걷어요 좀 내려요 언니 아니 그래도 좀 걷어야지 이렇게 좀 걷어야지 아 왜 이렇게 자꾸 다 여우동 여우동 뭐 어우동이 아니고 여우동 여우동 띵띠링띵띵띵띵띵띵띵 나 혼자 계속 이래 띵띠링띵띵띵띵띵띵띵띵 어머 야 일단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약간 좀 발랄하게 섹시하게 발랄하게 섹시하게 찍고 계신가요? 감독님? 계속 유유야 너 이거 좋다 이거 아 야 우리 질 수 없어 우리 질 수가 없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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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켰어 어때요 우리 사진 좀 괜찮나요? 네 풍경이 너무 예뻐서 괜찮아 어머 야 노라이 4명 이거 좋다. 약간 내 뒷목 이거 약간 좀 야하지 않니? 아 뭐야? 아 자꾸 야한 거. 어 좋다 좋다. 야. 야. 나 약간. 어 야 좋아 좋아. 이거 완전 모래도 나오네 이게. 어 좋아. 아 너무 웃기다. 우리 한꺼번에 좀 약간 뛸까 봐 점프. 네. 점프. 어 점프. 아. 못 봐요? 못 봐주겠어? 봐봐요. 아, 너무 웃기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요즘에 재밌는 사진 한복 입고 많이 찍더라고. 아니, 어. 독특하게 찍은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좋다. 한복 입고. 이거 어떻게 찍어요? 귀엽죠. 장풍. 어, 이거 재밌겠다. 이런 거. 일단 우리 쉽게 이거부터 이거 먼저 어? 그럼 언니가 먼저 장풍 써주세요 어 그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장풍 써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알았어 네. 장풍은 정말 이렇게 그냥 쏠게 네 자 손 위로 할까 손 위로? 손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뭐 접어야 돼 어. 자 쏩니다 자 하나 둘 파샤 파샤 가샤! 가샤! 아이고, 재밌다. 가봐봐. 아이고, 재밌다. 어머! 어! 거기서 봐. 어!
야, 너 지훈이 왜 이렇게 잘해? 나 진짜 잘할 것 같아. 인형 아니야, 인형. 진짜야. 너무 신나게. 어,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야! 이거 봐. 멱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멱살을 한 명 이렇게 하고. 멱살 들으면 이렇게 짝짝 해가지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게 자꾸 같이 입으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이렇게 너 뛰면 안 되고 손만 나는 그러면 뛰지 마. 응. 알아. 그리고 여기만 뛰지 마. 잡고 있고 어때? 잘 나와. 한번 보고 싶다. 나와. 어머. 와, 어머, 진짜 잘 나왔어. 나 잘 나왔어. 어, 나 진짜 약간 멱살 잡는 표정. 어, 이거 다리까지 다 나오면 재밌겠다. 오. 우와.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지효 잘한다, 야, 너 이런 거. 진짜 잘한다. 표정이 너무 좋았어. 어머. 아니, 성소도 카메라를 때려봤네. 잘했어. 대박. 카메라 봤어요.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할래? 약간 다른 버전으로. 네. 약간 이제 옆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어,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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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았어. 어머. 이거. 끝이라서 아직 바람이 덜 간 거. 덜 갔어. 그래, 조이는 그러면 약간 날려차기로 작품 놔줘. 날려차기. 알겠습니다. 자. 오. 오. 하나. 둘. 오, 야. 와, 이거 재밌다. 야, 잘 뛰네, 지금. 이거 재밌다. 이렇게 된 거야. 언니, 너무 잘 어울려요. 내가 이러고 한번 같이 찍어볼까? 아, 진짜. 아, 언니 진짜 웃겨요. 귀엽지, 이거? 괜찮아? 바로, 어머, 예. 아? 너무 예쁘다, 그치? 오, 야. 조이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성수야? 아, 예뻐. 예쁘지? 어머. 귀엽지? 어우. 데니엘이 계속 문자가 오고 있어. 데니엘? 곧 낭자들을 만나러 오기로 약조된 낭군이 있습니다. 출출해진 허기도 달랠 겸 그 낭군을 위해 송편 한번 빚어보시는 게 어떠시오? 좋다! 어? 그럼 송편 어디서 만들지? 언니, 그럼 전통놀이를 하면서 송편 안에 든 그 고물 있잖아요. 고물 재료 사러 가기. 어, 하고 싶다, 이거. 와. 딱지치기다. 너무 귀엽다. 이거 제기차기다. 제기차기. 우리 그럼 뭘로 할래? 이것도 넣는 거고 재개도 너무 어렵고. 얘들아, 이거 어때? 우리 고무신도 신었으니까 고무신 저기다 넣기. 오. 고무신 팽이 안에다가? 자, 그럼 이긴 사람이 지목해서 지목당한 사람은 재료를 사러 다녀오는 거야. 네. 먼저요?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야, 잘하네. 야. 저도 해볼래요. 야, 웃긴다, 이거. 어머. 뭐야? 치마를. 아, 진짜 웃겨. 성수가 한복을 많이 안 입어봐서 얘가 이거 드는 거를 잘 모르니까 나랑 바깥 입었어, 내가. 지호는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곱다. 너무 고와. 나는 약간 여기 치마 아니? 짜증나. 나도 긴 치마 입고 올 거야. 짜증나. 나 그 진짜 7번. 원래 그런 사이즈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안 신발 쓰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러다가 또 우연찮게 또 들어간다? 운동을 잘해. 조이가
줌마 댄스 할 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나는 그냥 제자리에서 하겠어. 아까 내가 보니까 뛰어서 하니까 너무 멀리 가더라. 그냥 가볍게. 어! 어! 대박. 아, 아쉽다. 알았어. 막 이래.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들어! 아! 어! 어! 아!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아! 아! 야! 아씨!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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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마지막. 너무 민망하고, 진짜. 야, 이제 우리 한 마디만 하면 이제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그치? 아, 이번에 지금 왠지 승부 날 것 같아, 이번에. 이번에. 자, 제가 그러면. 끝내줘요. 네, 여러분, 끝내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 보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고무신아! 오, 예! 들어가라, 고무신아! 오, 예! 어? 어? 아, 게임 끝! 쌤! 와, 네. 언니! 갑자기 맞춰. 역시 언니가 했어! 아! 지금 드라마 때문에 그렇고, 성소도 중국이랑 서울이랑. 아, 제발, 또 지호도 지금 파트 1위야. 조이 파트 1위 하느라 지금 계속 막 예능 나오고 너무 바쁘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제일, 청춘, 제일 어린 우리 성소랑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수야, 가자! 갑시다! Let's go! Let's go! 그러면 성수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송편 안에 뭐 넣고 싶어? 저요? 응. 치즈. 피자 치즈 같은 거? Yes. Cheese. And 소세지 있잖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성수가 줬던 홍삼 젤리 넣자고. 어때? 건강식이에요. 약간 한나는 특별한 거 와사비 넣으면 어떨까요? 아, 와사비. 낙지. 한 낙지가 있는 거. 뭐해. 와우.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다. 살짝 민망하다. 살짝 민망하다. 많이 민망하다.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보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송편에 들어가는 깨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빻으면 돼요, 가서. 아. 그러면 설탕도 사가야 되나? 꿀이 여기다. 꿀 여기 있어? 그래, 그러면 요리용 꿀을 살까? 그리고 맛밤을 넣어야 돼. 맛밤이 진짜 맛있다. 발바닥 미끄러지지나 봐요. 아, 너무 싫다. 그리고 이게 처마 밑에 비 오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비 올 때는 부침개 먹어야 돼. 김치국수를 먹고 싶어. 저는 숙소 이모가 반죽을 라겐나프 이만큼 해? 그러세요? 주말에 그럼 그거 봐. 그거 맨날 붙여. 한국 자식 이렇게. 뭐야? 누구야? 세일러몬. 안녕. 뭐해? 뭐하고 있어? 저희 지금 안마의자 하고 수다 떨고 있어요. 언니, 마트 어때요? 살 거 많아요? 어떡해. 고생스럽지. 뭐 먹으셨어요, 언니?
그만 사서 보일 테니까. 송편 재료 말고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얘기해. 사갈게. 언니 이따가 신데렐라 보이 오니까 신데렐라 보이 먹을 음료수. 오렌지 주스요. 오렌지 주스. 거짓말 하지 마. 소주. 맥주. 소주. 연태 고량주. 어머. 어머. 고량주. 그래, 우리가 아니, 간단하게 아니, 그러면 맛있는 거 사갈게. 네 언니. 뭐 많이 샀나? 조야, 일단 우리 네. 송편 재료도 이제 올 것 같으니까 네. 준비를 좀 해놓자. 네. 그래야 돼. 그거라도 해야 될 거야. 그래. 갑시다. 가자. 그리고 우리 그런 소세지도 사자. 그래요. 올리브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하나 넣자. 성수 이것도 사고 피자 치즈 같은 거. 우리 김치 조금 넣을래? 네. 여기 과자 여기 있다. 네. 나 꼬부치 살래요. 그래? 뭐 오랜만에. 허니버터 쥐잇. 또 매콤한 거 하나 줬어. 매콤한 거? 그럼 약간 단 것도 하나 사자. 네. 이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겁다. 왔다. 뭐 하고 있어? 어떻게 두 분 어떻게 편해? 많이 사왔어.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언니 마트 털어오신 거 아니죠? 마트 다 털었어요. 저 마트를 털어왔습니다. 언니 대박. 평콩, 송편 소. 다 클리어하게 다 나와 있네. 와 언니 진짜 잘 돼 있다. 네, 다 잘 되어 있고. 근데 과자가 엄청 많아. 과자를 사다니까 많으셨어. 아, 센스있게 이걸로 사가셨네. 또, 이거 우리가 누이가 출연하는 그 광고. 누이가 출연하는. 저는 이제 한술 좀 잘게요. 두 분이 네. 좀 반죽하시고, 성수야, 좀 쉬자. 네. 아유. 언니, 언니가 사오신 것 중에 백년초 일단 한번 먼저 해볼게요. 좋아요. 300g에 무르 240. 근데 언니, 핑크색 나. 핑크색 나. 봐봐. 핑크색으로 볼게요. 핑크색. 우와. 핑크색이야. 심지어 되게 잘 돼. 아니, 성도는 그러면 이렇게 송편 만드는 건 처음이지. 네, 처음 해봐요. 근데 보통에 다 만들어요? 추석 때 집에서? 그치. 요즘에는 사실 좀 이렇게 많이들 사서 먹는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집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만들어서 해 먹었어. 추석 때마다. 송편 예쁘게 만들면 예쁜 딸난데. 아, 진짜요? 진짜.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 언니, 이따 다 만들었어요. 그래. 그래, 일단 그럼 만들어보자, 우리. 만들어보자. 네. 너 너무 크게 미쳤나? 어때? 진짜 도자기로 굽는 걸로. 우리 각자 맞는 거를 표시를 해도 좋겠다. 저는 하트 할래요. 하트. 하트? 어이야. 내 건데. 겹치네요. 갑자기. 이미지가 겹쳐요. 하트. 눈코이. 눈코이 봐봐. 귀엽다. 와. 한 입에 쏙 들어갈 것 같아. 다들 뭐 하트 웃는 거 그럼 나는 꽃을 하겠어. 오. 갑자기 꽃. 나 이거 꽃 맞니? 푸시아 뭐야? 플레어. 푸시아 뭐야? 플레어. 푸시아 뭐야? 뭐 세상 어떻게 첫 작품부터 너무 독보적이야. 난 이미 잘랐으니까 그냥. 성우 그 중국도 이렇게 명절이면
일가 친척들 다 모여 정주야? 어, 네, 네. 저 만두 만들 때 일도 이렇게 만들어요. 가족들이 같이 설날 때. 설날에? 근데 설날 때 더 많이 모여. 추석 때는 그냥 가족 그냥 저만 아빠 엄마 동생 이렇게 모고. 아 그렇게 모고. 근데 조이는 보니까 네. 그래도 첫째 딸이고 왠지 잘할 것 같아. 엄마 잘 도와드릴 것 같아. 저요? 네, 저는 엄마가 전 돕고 있을 때만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착하네. 데뷔해서는 떠준 적이 없어요. 나도 맞은데. 아 지효도 맞이구나. 그래서 동생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나? 동생 두 명 있어요. 대박이다. 저도 두 명 있어요. 성우 한 명 있어요. 동생? 네. 그러면 다 첫째네. 네. 난 막내인데. 아니 그러면 왜 형제 자매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잖아. 네. 우리는 딸 세 자매여가지고 엄청 싸우도 않았어. 세살 터울이거든. 어 저도요. 네.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싸워. 그래 저희도. 네. 왜? 그 소풍 가면은. 과자랑 음료수를 싸가거든요? 좋아하는 거를 사서 냉장고에 넣으면 곧에 먹는 거. 그건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싸우라고. 다시 싸우라고.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워. 난 옷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워. 저의 먹는 거. 옷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워. 언니가 이거를 되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샀는데 내가 이제 헐렁 입고 나간 거지. 그건 거의 언니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야 전쟁. 진짜 아니야. 머리 저 뜯기고 싸다고 맞고 옷 입고 나갔다고. 그리고 또 막 친구들이 옷 빌려달라고 그러면 또 빌려주고 언니 옷인데 혼나고 막 그랬어 나는. 왜 빌려줘?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 딸 셋의 막내였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꼭 그 원하는 낳았어야 저... 하는 근데 뭐 딸이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왜 그 흔한 돌 사진이 없어. 에? 진짜요? 돌 사진이 없어. 그냥 언니들까지 하고 난 안 해준 거야.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돌 사진을 보면 그렇게 부럽다. 그런 또 나의 아픔 또 아픔. 저도 언니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되게 못 살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 결혼하셔가지고 힘든 살림 보태가지고 돌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집에. 근데 되게 지금 보면은 너무 소중한 사진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창피했었던 거예요. 뭔지 알아. 나는 왜 뭐 열 손가락에 반지도 그러면 없고 초라하고 그게 너무 창피했었던 거죠. 나는 지금 옛날에 어렸을 때 사진 내가 100일 돌 사진은 없는데 어렸을 때 사진이 너무 그 주변이 너무 초라해서 다 오린 적 있어. 그 뭔지 알아? 다 오린 적 있어. 그 뭔지 알아? 내 얼굴만 동동 나누고 다 오린 적 있어. 아 조이야 너는 어땠어 너의 돌 사진은? 저요? 저희도 되게 형편 좋진 않은데 되게 형편이 좋진 않은데 좋진 않은데 너무 막 우리 많이 먹자 오늘. 저희 사진만큼은 제대로 해줬어요. 그래. 그때 제가 연필 찍었었어요. 오. 돌 때 뭐 집었는지 언니 기억나요? 나는 뭐 집었는지도 몰라. 언제가니 뭐 이런 잔소리들 많이 하지. 근데 저는 말로 오라 그랬는데. 집안사정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거 만드는 스타일이 조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해주는 스타일. 전 이런 거 막 지웠다. 그래서 그 사진을 옥탑방에서 찍어서 예쁘다. 예쁘다. 복주머니 아니니? 예쁘다. 복주머니 아니니? 귀여워. 언니가 찜? 네. 다들 되게 잘 만든다. 저 꽃을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봐봐. 너무 잘 만든다. 와, 힘들어. 이렇게.
민감 스타일. 잘한다. 한국에 와서 송편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일단 하나 만들고 나면 되게 재미는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나 지금 꽃 나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 어때 나의 꽃? 꽃 같니? 언니. 나는 차야 못하겠다.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아니 왠지 성도 요리도 잘할 것 같아.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요리 엄청 좋아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그냥 학교 다닐 때 아침 5시 일어나서 아침 만들고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면 습사할 때 주방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냥 한국어도 못하니까 뭐 오일 뭐 그런 것도 몰라서 그래서 저는 요리에 소질이 없어요. 다 웬일이야. 전 정말 요리에 저는 오히려 청소에 소질이 없는 거. 맞아 맞아 저도.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니까 하게 되더라고. 안 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게 되더라. 못하더라도 레시피 찾아가면서 정성인 거야. 언니 우리 중에 제일 맛있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다 잘 먹어. 전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이 요리 다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마늘. 어머. 섹시 다이너마이트 혹시? 내가 이거 폭탄이. 아니 마늘.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에요? 아 이거 잘라먹으면 맛있어. 아니 근데 조이께 야 제일 뭔가 새로운 그런 상품이 많네요. 좀 배우고 싶네요. 한입거리도 있어. 웬 소시지도 있고. 한 가지 모양으로만 계속 만들기는 조금 너무 재미도 없고 식상해서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빚다 보니까 그 모양이 나와서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다니엘. 자, 보름달처럼 즐거움이 꽉 찬 오늘 밤 이 한옥 호텔에서 특별히 만끽할 수 있는 진수성찬을 준비했어. 어디? 조선시대 임금들이 먹었다던 12첩 반상. 우와! 산의 진미가 궁금하다면 바로 식당으로 오시오. 우리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찜통에 넣고 우리 밥 먹으러 갔다 오자. 하이 언니, 12첩 반상 먹으러 가요. 송편을 넣읍시다. 저기 저희 그 하나 더 넣을 자리들 좀 남겨 두실래요? 초콜릿 항아리를 만들었거든요. 나 손잡이도 하나 만들까? 초콜릿 봉지. 응? 세상에. 귀엽다. 밥 먹고 오면 맛있는 송편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예. Yeah. 배고프지? 배고파요 언니. 와 근데 저기 조명 예쁘다. 밤 되니까 예쁘다. 그러니까 밤 되면 훨씬 예쁘다고 그랬잖아. 나무 냄새 더 난다. 한옥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송편을 빚고. 저기 한쪽인가? 한식당? 가보자. 너무 달콤하다. 수라. 네, 네. 안녕하세요. 청홍. 어머나. 대박. 와. 대박 사건. 웬일이야. 이게 뭐야. 와. 대박. 어머. 우와.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다. 12첩 반상 같은 경우는 정말 궁중에서만 드실 수 있는 수라상이라고 저희가 하죠. 세상에. 우리 오늘 임금이 된 느낌. 너무 임금으로 지금. 임금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있나요? 먹는 순서? 순서는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에 드신 그 동치미하고 이제 죽이 준비가 돼 있는데 죽이요. 동치미부터 먼저 같이 시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래. 이 죽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먹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이게 약간 전복죽인 거잖아. 그치? 맛있다. 이거 육회도 빨리 죽여야겠다. 아, 육회가 진짜 맛있어. 그래? 고추장 양념이야. 웬일이야.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먹어요. 백반 먹지, 백반. 응, 하나만 시키고. 이 회수야, 너무 좋다. 연어 먹어봐, 연어 녹는다, 야. 어, 연어 위에 금가루 있어요. 있어요, 기름이 아주. 맛있어. 어머, 연어 왜 이렇게 맛있어? 연어 그냥 좀. 지금 이거는 메로구이 같아. 그치? 진짜 맛있다. 내가 먹어본 메로구이 중에 최고예요? 최고. 1등. 살살 녹아. 아, 뭔가 근데 되게 크게 대접받는 느낌이다. 그치.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와도 재밌겠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감동이고, 다 하나하나가 작품인 거예요, 요리가. 제가 계속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 음식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저 다 마셨어요. 옛날에 인도님들 부럽습니다. 가족들이랑 오면은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빠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이게 공중 요리를 먹고 있으니까 왕비가 된 것 같아. 왕비? 저는 임금님이 된 것 같아요. 임금님? 네. 그럼 언니, 그 시대에 태어났었으면 언니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나? 난 주막? 난 주막? 상상했어. 주먹! 사람을 좋아하고. 언니 진짜 잘했을 것 같아. 조이는 아씨였을 것 같아. 아씨. 아씨지? 아씨. 아씨. 저는 황진이. 어머, 어머. 황진이. 어머, 어머. 역시 넌 섹시 타이머 와이프야. 그럼 난 뭐가 돼? 주막 얘기하면 난 뭐가 되니? 나도 황진이 할래. 아, 황진이 좋아요. 언니 어우동, 어우동. 어우동, 나 아까 봤지? 여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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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자꾸 다. 여우동. 청소는 뭐였을 것 같아? 공주가 되고 싶어요. 뭐라고? 공주. 성수야. 네. 사실 언니도 그래.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공주? 네. 지우는 뭐였을 것 같아? 막 이랬는데 그 왕비여 말하는 거 아니야? 궁녀. 네? 진짜요? 왜요? 궁녀. 네? 진짜요? 왜요? 궁녀. 제 요리 솜씨는 없어서 이렇게 수락관 이런 데는 못 있었겠지만 바느질 뭐 이런 거 청소 담당 그런 거 진짜 잘했어. 청소 담당이요. 아니 그러면 뭐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저는 예술은 이 맛이지.
진라면. 아, 진짜 예술. 진라면 스페셜 에디션 호화미로 오뚜기 진라면. 도레타가 좋다 목마르니까 가벼우니까 네가 있어 좋다 과체 수분 폭력 빠져있네도 열 가지 과체의 착한 수분 도레타. 아니 그러면 뭐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저는 20살. 나랑 비슷하다. 나도. 그때는 그 시간이 소중한지 몰랐어. 어, 야. 어, 눈물 나, 갑자기. 용이가 막걸리 좀 주세요. 여기요. 그때보다는 더 열심히,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어. 다 같은 마음인가 보다. 근데 지금 내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때가 언제냐면 임신했을 때. 아, 그래요? 언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임신했을 때거든. 뭐 임산부가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남편만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때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내가 매일 남편한테도 여보 나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너 돌아가면 뭐 할 건데? 난 돌아가면 한국에 안 살았을 것 같아. 더 즐겁게 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그 당시에 나한테 있었었거든. 근데 그냥 겁이 너무 많고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못한 거지. 맞아요.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나한테 주어졌던 그 수많은 기회들을 다 즐겼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못 즐겼다. 맞아요. 아니 조이야, 정말 지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야 돼. 언니 둘 얘기 들었지? 어, 성소랑 조이 나이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어.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갑자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갑자기.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어머 뭐? 진짜 누나 보이? 이리 오너라. 아 목소리 너무 작아. 저희 남자친구예요? 잘 놀아? Drop the beat. 진짜 완전 짱이다. 진짜 인스타에 재밌는 스타일 좋아.